출근길입니다. 신논현역 뒷골목이고요. 뭐 1위로 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걸어 가볼 생각입니다. 사무실까지는 이렇게 지금 시간부터 해서 대략 걸어가면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뭐 매일같이 뭐 지하철을 타고 중간점에 내려서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뭐 대략 이제 한 4,000보에서 한 5,000보 정도의 걸음을 걷고 뭐 시간은 한 30분 내외 소요가 되더라고요. 뭐 굳이 아침부터 그렇게 힘을 뺄 필요가 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하루의 시작을 열어가는 거죠. 이게 제 루틴입니다. 일상이죠. 억지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쯤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제 일상이기도 하고 낙입니다. 이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서 또 아예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열어간다라고 하는 나름의 의미 부여도 되고요. 신기한 거죠. 뭐 이렇게 사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무슨 말을 꼭 해야 되나? 꼭 의미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의미 없이 횡설수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뭐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누가 저를 좀 한심하다고 얘기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조롱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삽니다. 왜냐? 저의 선택이고 제 결정이고 제가 이렇게 살기로 마음 먹었으니까요. 뭐 이렇게 살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지나가면 이제 강남대로 114길인데 여기는 내리막입니다. 생각보다 내리막이 가파르고요. 어휴, 내려가다 보면 좀 움찔움찔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내리막길을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 중이고요. 뭐 이제 조심조심 해야죠. 이제 어휴, 이렇게나 가파르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죠. 신논현역 뒤편이라서 되게 평평하고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걸어가 보면 아, 여기도 가파르고 이제 조심조심하면서 다녀야 될 이제 거리들이 많습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생각보다 길도 많이 좁고요. 네. 이래저래 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정신 넉넉고 가다 보면 뒤에서 갑자기 크락션을 크게 눌러서 이렇게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저래 정신 좀 차리고 조심 좀 하면서 여기를 지나다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뭐 결국 사람 사는 데고 다른 지역 못지않게 여기도 좀 많이 번잡하고 좀 소란스럽고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양 길가에 많이 있어서 다른 곳보다 좀 더 조심조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길을 지금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아침에도 여기저기에서 공사하는 이제 곳이 되게 많습니다. 포크레인 소리, 덤프트럭 소리 이런 걸 보면서 아, 여긴 여전히 뭔가를 바꾸고 이제 다시 부수고 다시 지어 올리고 하는 이런 곳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이렇게 뭐 새로운 시도가 많은 곳이 이 지역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저대로 이제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열어갈까,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 어제 00시부터 해가지고 복숭아를 팔았습니다. 복숭아 뭐 4.5kg짜리 뭐 복숭아를 팔았는데 15,800원이고 뭐 만원 이상 구매하면 10% 할인, 3만 이상 구매하면 15% 할인, 이렇게 할인 쿠폰이 붙여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은 되게 괜찮은데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와서 오늘 하루 종일 해서 얼마쯤 나오려나, 한 1,000만원은 나올까, 한 1,500원 나올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또 그 롯데의 그 생활주방용품 모험전을 또 행사를 하는데 그것도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1,000만원 나올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게 저의 일상입니다. 뭐 매일같이 뭐 똑같고 지루하고 뻔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제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다른 일을 얘기하고 다른 상품을 보고 뭐 그러면서 나름 삶의 애환도 있고 보람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그런 것을 겪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뭐 저 직장인이다 보니까 뭐 아주 특별하고 대단하고 이런 일은 잘 없고 그냥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연속이더라는 겁니다. 뭐 직장 생활을 22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드는 생각은 아마 앞으로 5년 뒤든 10년 뒤든 20년 뒤든 30년 뒤든 제가 죽지 않고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지금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확실한 건 뭐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들, 저의 고충들, 애환들, 뭐 보람들, 이런 것들이 다 뭐 합쳐져서 뭐 저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이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계속 쌓이더라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좀 좋은 습관들,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좀 잘 쌓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든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누군가에게 뭐 있는 그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것 또한 서운해하지 않아야 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유연성도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좀 고리타분하고 꼰대 같은 성격이다 보니까 내 의도가 이랬는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좀 화나기도 하고 울분이 생기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좀 녹여가면서 살아야죠. 뭐 그래야지 뭐 제 심장도 유지가 되는 거고 혈압이든 당도 뭐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가 삶을 좀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참 이번 주는 희한한 게 몸이 조금 안 좋았지만 그래도 억지로 운동을 했거든요. 근력 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했더니 실제로 몸은 힘들지만 머리가 좀 더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움직여야 되는구나. 활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운동이든 일이든 그렇더라고요. 제일 힘든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멍 때리는 게 제일 힘든 거더라고요. 뭔가를 하고 있고 뭔가에 도전을 하고 움직이고 만들어가고 난간에 부딪히고 답답해하고 화가 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도전하고 움직여가는 거, 이것만큼 흥미롭고 즐겁고 재밌는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뭔가에 도전하고 뭐 하나씩 둘씩 채워나가려고 애쓰는 거,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 그리고 저는 이제 저대로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제 일상에서 저의 일에서 녹여서 실천하면서 가야죠. 뭐 그러다 보면 오늘 하루도 고맙고 내일도 고맙고 이번 주 다음 주 뭐 날마다의 삶이 좀 더 유쾌하고 즐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뭐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뭐 이렇게 저렇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뭐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다 보면 조금씩은 다르더라. 그 다른 일상 안에서 나름의 의미도 찾고 보람도 찾고 또 고민거리들도 아마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풀어가고 또 외쳐나가고 다듬어가고 만들어내다 보면 또 좀 나아질 때도 오는 것 같고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 출근길에 오지랖 많고 걱정 많고 잡념이 많은 제가 횡설수설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래저래 출근길이라 항상 힘들 수도 있지만 뭐 핵에 끓이면서 가지만 또 저의 뭔가를 또 열어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찍습니다. 감사합니다.